시간에는 언어인포 프로그래밍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저는 에픽 게임스 코리아의 신광섭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사실 언어인포 프로그래밍을 시작하시면 사실 약간 혼란스러운 것들이 많아요. 저도 뭐 언어인만 썼던 건 아니니까 언어인을 하게 되시면 많은 다른 특징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거를 도와드리는 그런 세션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프로그래밍이란 게 특히나 언리얼 엔진은 통합 엔진이기 때문에 사실 방대한 소스 코드와 분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뭐 디테일보다는 전반적으로 이제 그걸 이해해 나가기 위해서 이제 아셔야 될 시작 포인트나 알고 계시면 좋을 팁들을 이제 알려드리는 세션이고요. 일단 언리얼 엔진 프로그래밍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개발 환경이 있어야 되겠죠. 코딩하는 개발 환경이 있는데 뭐 물론 PC에서는 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4.15 버전부터는 2017 버전을 지원을 하고 있고 뭐 그 전 버전도 2015나 그 전 버전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일단 런처 버전이라는 걸 받으시면 이제 2017 빌드된 버전을 받으시니까 이제 시작하시면 2017 버전을 당연히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뭐 맥에서는 너무나도 뭐 명확하게 엑스코드를 저희도 지원을 하고 있고 예, 쓰도록 되어 있고요.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하실 때 그냥 뭐 처음에 사실 이런 것도 사실은 약간 장벽이 되는 경우들이 있으셔서 이제 설치하실 때 옵션은 여기 이제 요즘은 좀 잘 돼 있죠. 비주얼 스튜디오가. 그래서 C++를 사용한 게임 개발을 기본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 이거만 선택하면은 이제 런처 버전을 받아가지고 C++ 프로젝트를 하실 때는 그냥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풀 소스 코드를 받게 되면은 이제 빌드 에러 같은 걸 보실 거예요. 그때 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단내 데스크탑 개발 옵션도 선택해서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뭐 비주얼 스튜디오를 저희가 메인으로 써서 이제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플랫폼을 지원해서 개발하다 보니까 이제 MS랑 해가지고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 아예 언리얼 엔진 설치 관리자라던가 아니면 언리얼 엔진용 안드로이드 SDK 설치라는 옵션들이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오른쪽 밑에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선택해서 설치하시면 뭐 언리얼 엔진 그 따로 그 런처나 이런 걸 설치 않아서도 이걸로 같이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도 되고 있고요. 프로그램을 시작하실 때 비주얼 스튜디오에 하실 때 이제 가장 먼저 드리는 작은 팁인데 이 솔루션 컨피그레이션, 솔루션 구성 요 크기를 늘리는 걸 꼭 추천드려요. 이게 뭐 작을 수 있지만 생산성에 영향을 줘서 저도 항상 하는 건데요. 사실 설치할 때.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작게 되는 걸 크게 넓히는 거예요. 뭐 이거는 사실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름들을 이제 쓰기 때문에 뭐 그거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긴 이름들이 뭐 디벨로먼트 에디터라는 꼭 기본으로 쓰는 게 긴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설정을 통해서 좀 늘려서 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필수 언리얼 VS는 꼭 필수로 설치하셔야 되는 이제 익스텐션이 되겠고요. 그래서 언리얼 VS는 보통 이제 뭐 새로운 엔진 버전 안에 폴더에 딱 요 위치에 있는데 뭐 2015 버전도 있고 2017 버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설치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활성을 하시면 이런 걸 하실 수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로 이제 시작 프로젝트에 이제 파라미터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디버그 모드로 할 때 어떤 프로젝트를 열 건지 어떤 맵을 열 건지를 보통 우리가 프로젝트 할 때 프로젝트 속성 열어가지고 설정하시잖아요. 그거를 이제 여기서 하실 수가 있고,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뭐, 쓰시는 분들 공감하지만 히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내가 썼던 파라미터들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디버깅 할 때나 어떤 다른 맵을 열 때, 이제 그냥 이렇게 클릭하시면 그 히스토리를 선택하셔서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멀티 플랫폼 개발에서 이제 유용할 수 있는 이런 배치 빌드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윈도우즈 빌드하고 안드로이드 빌드 할 때 그걸 순차적으로 하나씩 수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배치 빌드에서 선택해가지고 다 넣어놓고 스타트 누르면 이제 빌드가 알아서 순서대로 다 마치는 이런 기능까지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풀소스 코드나 이런 걸 쓰시면 활성화되는데 이 옆에 있는 또 버튼이 있어요. 이거는 그
프로젝트를 다시 만드는 거, 리프레시하는 버튼이 있어요. 그거는 뭐 저희가 특별한 방식으로 소스코드를 뭐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되게 유용한 기능이고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제 언리얼엔진4에서 새로운 찌플프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방법은 딱 뭐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제 런처 버전으로 만들어서 찌플프 프로젝트 시작하는 거, 이제 풀 소스코드로 찌플프 프로젝트 시작하는 게 있고요. 뭐 런처 버전을 만드는 건 뭐 간단하죠. 그냥 뭐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풀 소스코드를 받아서 할 때는 이제 저희가 GitHub를 이용하고 있고, onionengine.com에 이제 로그인하셔서 GitHub 계정 연동을 하시면, GitHub, 자기 GitHub 계정에 저희 onionengine 소스코드를 쓰실 수 있는 권한을 드리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이제 맞춤형 라이선스라고 부르는 저희랑 이제 따로 커스텀한 계약을 하시는 곳은 저희가 퍼포스를 내부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퍼포스 어카운트를 드리고, 퍼포스를 통해서 받아서 관리할 수 있는 또 방식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이제 Git을 통해서 이제 풀 소스 코드를 받을 때 이제 GitHub들에 있는 브랜치들을 이제 아시는 게 이제 도움이 되실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이제 4.xx 붙어 있는 이제 버전별 브랜치가 있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런처 버전으로 나가는 그 버전들을 각각 어떤 소스 코드, 1대1 매칭되는 소스 코드들을 정확하게 찾으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런처 버전에서 딱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디버깅이 진짜 하드코어 디버깅이나 엔진 코드 수정을 원할 때는 이제 요 브랜치를 받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디벨로먼트 브랜치가 저희가 5월 10일날부터 지금 푸시해가지고 GitHub에서 디벨로먼트 브랜치를 이제 보실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이제 이게 그럼 디벨로먼트 브랜치가 뭐냐면 이게 지금 여기 보시는 밑에 있는 뭐 대부가 붙어있는 뭐 대부코어나 대부모바일인데 저희 내부적으로 개발을 어떻게 하냐면 오전에 세프터 부장님께서 뭐 세션하셨지만 저희가 세프터 부장님이 지금 모바일 쪽에 일이시거든요. 저희 언제인지 그래서 대부모바일에 들어간 모든 기능들이 이제 세부장님이 이제 논의해서 결정해가지고 팀이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코어팀은 코어팀이 따로 개발을 하고 에디터팀은 에디터팀이 따로 개발을 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걸 합쳐요. 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많은 팀들이 있고 많은 소스코드들이 바뀌다 보니까 뭐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모바일 팀은 사실은 모바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렌더링 쪽에서 어떤 것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에 대해 크게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내가 된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올리면 이제 렌더링 쪽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렌더링 쪽은 또 역으로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지금 뭐 마스터 브랜치가 될 수 있는데 메인 브랜치에서 다 개발하다 보니까 계속 빌드가 깨지는 거예요. 빌드가 깨져서 그거만 하는 데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팀을 다 나눠서 따로 작업을 대부 브랜치에서 하고 2, 3주 정도에 한 번씩 그걸 메인으로 다 머지를 시켜요. 그래서 메인에 다 합치는 식으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럼 이 대부 브랜치가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저희가 어쨌든 좀 이제 투명하게 전에는 저희가 어떤 그 지금 뭐 대부 소장님이 지금 버그 수정한 거를 바로 올렸어요. 근데 대부 모바일에 올리거든요. 그럼 이제 메인까지 가는데 한 2, 3주 동안은 이제 언리얼엔진 쓰시는 분들은 못 보고 계시게 됐는데 지금부터는 바로 그래서 진짜 바로 저희가 체크인하면 코드가 바로 GitHub으로 거의 나가서 그대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지 보실 수가 있도록 하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뭐 어떤 크리티컬한 이슈에 대해서는 이제 뭐 어쨌든 포럼이나 이런 데에서 얘기가 있으면 저희가 그런 걸 수정한 거를 이제 뭐 마스터나 이런 데 적응되기 전에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져가서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마스터 브랜치가 되고요. 근데 마스터 브랜치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브랜치예요. 왜냐면 얘는 여러 개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동작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한꺼번에 보고 싶을 때 보는 거지 사실 개발에 쓰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QA를 거쳐서 에디터는 돌아가는, 에디터는 떠서 문제가 없는 버전이 이제 프로모티드 빌드, 저희 내부적으로. 그 버전이 있고, 근데 뭐 이것도 사실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어쨌든 그 피처를 꼭 써야 되니까 이걸 쓰겠지만, 사실 뭐 그런 건 아니시니까, 사실 추천드리는 거는 소스코드를 하시면 릴리즈 브랜치를 쓰셔서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건 이제 릴리즈 브랜치를 계속 가져가시면 나중에 저희가 엔진 버전이 업되더라도 릴리즈 브랜치라는 이름을 거기다가 푸시해서 거기 있으니까 나중에 머지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실제 풀 소스 코드를 개발하신다면 이제 릴리즈 브랜치를 쓰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첫 번째 그 싱글급 프로젝트를 그러면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면, 일단 가장 쉬운 방법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런처 버전을 받아서 런처에서 싱글급 템플릿을 선택해서 이제 생성을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재미난 일이 일어나요. 새로운 싱글급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템플릿을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만들면 그 프로젝트가 분명히 소스 코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에디터가 뜨고 비주얼 스튜디오는 엑스포드가 자동으로 떠요, 끝나면. 그게 이제 사실은 저도 이제 당했던 것 중에 하나죠, 예전에는. 왜냐면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어떻게 내가 소스 코드 새로운 것들이 다 적용된 에디터가 뜰까?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언리얼 엔진이 가지는 큰 특징인데 언리얼 빌드 툴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이제 처음에 많이 혼란스러워하시긴 해요. 언리얼 엔진은 실제 빌드를 할때그 비주얼 스튜디오나 엑스코드는 그냥 편집기의 역할만 할뿐 껍데기죠. 편리한 편집 툴일 뿐 실제 빌드를 누르면 언리얼 빌드 툴을 실행하도록 내부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컴파일러를 직접 비주얼 스튜디오가 실행하는 게 아니라 언리얼 빌드 툴을 실행해서 컴파일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밑에 보면 그 엑스코드에서 빌드를 걸면 언리얼 빌드 툴을 실행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플랭을 그냥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럼 왜 도대체 언리얼 빌드 툴이라는 걸 써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느냐? 당연히 이제 장점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일단 멀티 플랫폼 개발에 굉장히 유용해요. 어떤 게 유용하냐면 사실 멀티 플랫폼 개발에 사실은 어려운 점은 내가 모르는 플랫폼은 처음에 소스 코드 빌드에서 실행하는 것부터 어려워요. SDK 설정도 해야 되지, 그거를 또 붙여가지고 뭐 컴파일러는 뭘 써야 되고 또그 다음에 그뭐 요즘에는 그래도 좀 비주얼 스튜디오나 이런 것들을 다 호환해 주니까 저가 좀 예전에 뭐 예전이나 아직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플랫폼은 특별한 뭐 컴파일러나 특별한 뭐 아이디를 써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되면 사실 그게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는 데 굉장히 장벽이 될수 있는데 언리얼 엔진은 어떻게 되냐면 언리얼 빌드툴이 SDK가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멀티 플랫폼에서 플랫폼들을 자동으로 다 빌드를 해줘요. 따로 거기서 아이디를 어떻게 쓰는지, 뭐 어떻게 하는지 고민하지 않고 그냥 그 엔진 버전이 제공하는 SDK만 설치하시면 자동으로 언리얼 빌드툴이 알아서 빌드해서 싱크파일을 만들어주는 편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지만 저희가 또 제공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윈도우즈 PC에서 이제 렉을 저기다 두시고 원격 빌드되기 세팅만 해놓으시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빌드를 iOS 타겟에서 빌드하면 소스 코드를 렉으로 보내서 원격을 빌드해서 갖고 오죠. iOS 빌드된 코드를, 빌드된 파일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바로 이제 언리얼 빌드 해주기 때문에 다 가능한 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언리얼 엔진 하신다면 꼭 아셔야 되는 이제 언리얼 오브젝트, 유오브젝트 시스템 설명드리지만 유오브젝트 시스템이 가지는 장점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노가다를 줄여주는 게 사실 필요하거든요. 뭐냐면 사실 어떤 리프렉션 되는 코드를 만들기 위해서 노가다로 막 써줘야 되는 똑같은 코드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는 줄여주기 위해서 이제 마크업을 쓰는데 그 마크업을 된 것들을 자동으로 파싱해서 실제 헤더를 만들어주는 언리얼 헤더 툴을 이제 언리얼 빌드툴이 자동으로 실행하는 기능들도 해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대신에 뭐 장점이 있는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이제 컴파일러 옵션들을 주고 싶을 때 보통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 써서 컴파일러 옵션 줄 때는 프로젝트 속성 열어가지고 컴파일러 옵션을 직접 준다던가 아니면 거기서 바꿔야 되겠지만 이제 언리얼 엔진은 안 그래요. 그래서 그것들이 다 이제 따로 설정이 이미 되어 있고 기본적인 것들은 아니면 파라미터로 수정해서 컴파일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윈도우즈 빌드할 때는 저희 여기 이제 vctoolchain.cs라는 소스 코드를 열어보시면 옵티마이제이션 되는 뭐 옵션이라던가 이런 파라미터들이 거기다 설정이 되어 있어서 파라미터를 가지고 되어 있고 만약에 특별한 컴파일러 옵션을 주고 싶으시면 이 소스 코드 안에다가 선언을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크게 다른 점이 뭐냐면 컴파일되어야 되는 소스 코드를 가져오는 방식이 달라요. 이제 이거는 뭐 유령을 봤다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뭐냐면 분명히 난 소스 코드를 뺐는데 나타나 분명히 지원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언리얼 엔진이 프로젝트에 추가되지 않은 파일들을 컴파일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그러면은
컴파일 되어야 되는 소스코드들은 어떻게 정의되고 어떻게 되는지, 그게 이제 바로 언리얼 엔진의 이제 모듈 시스템인데요. 언리얼 엔진은 저희가 노력했던 건 뭐냐면, 최대한 모듈을 나누려고 했어요. 그래서 만드시는 어떤 프로그램 만드실 때 필요한 것들만 모아가지고 어떤 걸 만드실 수 있도록. 뭐냐면 사실 언리얼 엔진 가지고 렌더러가 없는 뭐 예를 들어 커맨드 리스트나 배칭 프로그램도 만들 수가 있고, 아니면 우리 내부적으로 어떤 빌드나 이런 걸 하는 다른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고, 아니면 순수하게 서버, 아니면 순수하게 렌더러 뭐 이렇게 만드실 수 있도록 다 모듈로 나누려고 노력을 최대한 했어요. 그래서 모듈로 이루어져 있고, 근데 이제 그런 모듈들을 똑같은 룰과 똑같은 어떤 걸 가지고 좀 편리하게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모듈의 규칙을 저희가 이제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살펴보면 이제 심플풀 게임 프로젝트를 처음 만들면 이제 U 프로젝트 파일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U 프로젝트 파일을 열어보면 이렇게 모듈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즉 하나의 프로젝트들은 게임 프로젝트는 자기 자신의 코드가 있는 하나의 모듈을 기본으로 가져요. 그래서 그 모듈들을 가지게 되어 있고 그 모듈 설정을 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모듈을 게임에서 여러 개의 모듈을 쓰시면 여기다가 꼭 그 모듈들을 추가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 프로젝트에. 그 다음에 그럼 각각의 모듈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프로젝트 폴더에 보시면 소스 코드 폴더 밑에 그 모듈의 이름의 폴더가 있고 그 밑에 소스 코드들도 있고 그 다음에 build.cs 파일이라는 파일을 하나씩 가져요. 모듈들이. 바로 나 모듈은 누구를 참조하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만드는 모듈이 뭐 입력 관련된 걸 한다던가 아니면 웹쪽 관련된 HTTP 한다면 HTTP 모듈을 갖다가 써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의하는 거를 바로 이 build.cs 파일에서 하게 되고요. 그래서 나는 어떤 모듈들을 참고하고 나는 어떤 컴파일러 옵션을 주는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컴파일러 옵션을 미리 정해져 있는 것들 파라미터로 하거나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설정하시면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럼 그 이 모듈이 만들어질 때 그 컴파일러 옵션을 가지고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설정을 U 프로젝트에서 모듈하고 그 다음에 폴더를 만들어서 이렇게 모듈에 대한 소스코드나 이런 걸 넣게 되고요. 그래서 컴파일될 때 들어가야 되는 포함되는 소스코드들은 전부 요 밑에 있는 것들은 다 돼요. 즉 프로젝트 파일이 안 갖고 있어도 이 폴더 안에 있는 모든 소스 코드 파일들은 컴파일 돼요. 그러니까 그걸 꼭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모듈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모듈들을 다 쓰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실험적으로 모듈을 여러 개 만들었는데 내가 실제 게임에서 쓰는 건 몇 개 안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기본으로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에디터 전용 모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아티스트 분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아니면 진짜 게임에만 쓰이는 거고 보안 모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데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설정하는 게 바로 이제 마지막에 이제 타겟.cs 파일이라는 게 소스 코드 폴더 바로 밑에 있어요. 이건 뭐냐면 뭐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정해놓은 타겟은 뭐 게임, 에디터, 서버, 클라이언트 몇 가지 있는데 그렇게 타겟인 경우에 어떤 모듈들을 컴파일해서 추가를 할 거냐를 여기가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게임 같은 경우는 기본 모듈. 근데 이 기본 모듈은 다 있어. 에디터도 다 있어야 되니까 에디터도 이 모듈. 그래서 이렇게 설정되면 이제 그 타겟으로 예를 들어 에디터를 실행하면 이 에디터 타겟.cs에 있는 모듈들을 추가하려고 하고 그럼 얘는 그 모듈들을 있는 폴더들에 있는 build.cs 파일을 가지고 컴파일을 다 해서 빌드를 해서 이제 준비해 놓는 식으로 이런 구성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구성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러면 프로젝트 파일들은 도대체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거냐. 왜냐면 프로젝트 파일이 있어야지 프로젝트를 열고 예를 들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열고 엑스코드에서 열어서 소스 코드를 수정할 텐데 이제 그것들은 어떻게 되냐면 저희는 이제 로컬에서 잘 프로그래머들이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필요할 때 필요하니까 한 번씩 실행해서 그걸 만드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그럼 또 왜 그걸 굳이 만드느냐. 왜냐면 장점이 또 있어요. 장점이 뭐냐면 아까 멀티플랫폼 개발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멀티플랫폼 개발할 때 문제는 빌드하기 위한 SDK 설정 이런 것들도 문제고 그걸 빌드하게 만드는 컴파일러 선택하는 것도 문제지만 실제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PC 기반으로 개발하시다면 PC에는 소스코드를 추가해서 잘 돌아. 근데 나중에 이제 오늘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오스 버전 만들자고 했는데 소스코드가 빠져있어요. 그 프로젝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제대로 동작이 안 되는 걸 나중에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여기 PC에서 되는데 뭐 여기 지금 안드로이드나 다른 플랫폼 안 되어 보면은 소스 코드가 빠져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근데 이제 언리엔진에서는 그렇게 따로따로 코드 그러니까 프로젝트나 타깃마다 소스 코드를 추가하는 걸 하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뭐 프로그래머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나 프로젝트나 이제 솔루션 파일 공유하실 때 흔히 겪게 되는 이제 싸움 중에 하나가 누가 내 코드 뺐어. 난 분명히 내 프로젝트에다가 다 추가해가지고 소스코드 올려놨는데 프로젝트 올려놨는데 누가 자기 거 머지않다고 제 코드 빼죠. 그럼 이제 포함 안 되고 이런 것도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런 게 되고요. 대신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건 아까 말씀드릴 때 드렸다시피 코드 뺐다고 프로젝트에 빌드 안 될 거라고 자신하고 있으시면 안 되고요. 위험이 나타나거든요. 내가 지문해야 나타나요. 그러니까 꼭 필요없는 코드는 삭제를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뭐냐면 프로젝트에서 비주얼 그러니까 흔히들 이제 많이 하시는 것들이 뭐냐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코드를 거기서 그냥 참조만 입은 거예요. 안 지우고 그럼 이제 안 보이잖아요. 그럼 코드가 빠졌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면 빠지지 않고 로컬에서 꼭 지워주셔야 되고요. 이제 삭제되기 그걸 해주셔야 되고 그럼 이제 로컬에서 그 솔루션 파일이나 아니면 엑스포드 워크스페이스 파일은 어떻게 만드냐면 뭐 잘 아시다시피 런처 C++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선택하고 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제너레이트 비주얼 스튜디오 프로젝트나 아니면은 엑스포드 그러니까 맥에서는 이제 서비스에 있는 제너레이트 엑스포드 프로젝트를 선택하시면 만들어지고요. 이제 풀 소스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한 거는 뭐냐면 그 첫 번째로 이제 풀 소스 코드 받은 애를 빌드해서 런처 버전 같은 그 에디터를 뜰 수 있는 걸 막 빌드해놔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 generate 프로젝트 파일이라는 게 지금 포함이 돼 있어요. 뭐 아시겠지만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윈도우 맥 그래서 이걸 실행하면은 유이포 뭐 솔루션 파일이라는 거 워크스페이스 파일이 열리고요. 그걸 빌드하면 이제 유이포 에디터가 빌드가 돼서 이제 프로젝트 런처나 이런 게 실행될 수 있는 준비가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풀소스 코드를 받아서 빌드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우리가 풀소스 코드를 받아서 빌드하면 그 목적은 뭐냐면 내가 만든 프로젝트가 그걸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그러니까 다음 해야 되는 거냐면 내가 만든 프로젝트가 그 코드를 사용하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빌드를. 그걸 어떻게 하시냐면 풀소스 코드를 받고 빌드를 완료를 하시면 자동으로 레지스트리에 등록이 돼요. 그 위치가. 그 폴더 패스가.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프로젝트에서 얘는 이제 풀소스 코드로 개발을 가야겠다 했을 때 그럼 이 프로젝트 선택하신 다음에 스위치 언리엔진 버전 한 다음에 보시면 그 내가 빌드한 소스 코드 그 패스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선택하시면 그 다음부터 이 프로젝트는 그 소스 코드를 참조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이제 그 다음은 이제 꼭 아셔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솔루션 구성, 솔루션 컨피그레이션이 안 복잡한 것 같으면서 복잡해요. 이제 그래서 보면 이제 새로운 C++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솔루션 파일을 열면 런처는 뭐 그나마 좀 심플하고 풀소스 코드는 왜 이렇게 뭐 쓸데없이 많은 것 같고 이제 이거를 또 알아보면 일단은 뭐 부분에 보면 딱 나눠지는 게 앞에 디버그 분야, 디벨롭먼트 분야, 시핑 분야, 테스트 분야 있고 뒤에 이제 옵션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럼 이제 앞에 거부터 알아보면 디버그야 뭐 명확하죠. 디버깅용의 정보들이 포함된 빌드를 하는 거고 느리지만 디버깅이 유용하고 디벨로먼트는 흔히 생각하시는 릴리즈 빌드 그래서 이건 개발용 빌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 쉬핑은 뭐 말 그대로 배포요. 그래서 쉬핑으로 빌드하면 뭐 로그 파일도 안 나오고 스탯도 안 먹고 그냥 진짜 실행할 수 있는 것만 딱 들어가도록 되고요. 그럼 테스트는 뭐냐면 근데 이제 쉬핑을 만들 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로그도 하나도 안 나오고, 스탯도 하나도 안 먹고, 뭐, 치트키도 하나도 안 먹어서 퍼포먼스나 문제를 찾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쓰는 게 테스트 빌드예요. 테스트 빌드는 뭐냐면 거의 쉬핑이랑 비슷한데, 뭐, 로그가 나온다던가 아니면 몇몇 제한적인 스탯이 된다던가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쉬핑과 비슷한 퍼포먼스를 내면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 테스트 빌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붙는 거가 뭐 있냐면 클라이언트, 에디터, 서버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또 이제 명확한데
저희는 뭐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포트나이트라는 게임도 이제 100명이 플레이하는 배틀로얄 게임도 저희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언리얼 엔진 포함이 되어 있는 데드피트 서버를 써가지고 서비스를 직접 해요. 그럼 서버가 이제 들어가 있는 시스템인데,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클라이언트 코드만 들어있는 진짜 순수 배포 빌드. 왜냐면 이제 서버 코드는 유저들한테 가면 안 되잖아요, 위험하니까. 근데 그냥 디벨로먼트를 빌드하면 클라이언트 서버가 다될수 있는 빌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클라이언트라면 순수하게 클라이언트용 소스 코드만 들어가고, 뭐 에디터는 이제 에디터용 빌드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서버는 진짜 순수하게 서버용 코드만 들어가도록 해서 최소화시키는 그런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버그 게임 에디터라는 게또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디버깅을 하는데, 솔직히 엔진 코드 수정을 안 하는데, 엔진까지 디버그 빌드 해가지고 괜히 느리면 디버깅이 어려우니까, 이제 엔진 쪽은 디벨로먼트 빌드에서 좀 빠르게 실행을 하고, 게임 쪽만 디버그 빌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게임 쪽 디버깅을 좀 편리하게 할수 있는 옵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언리얼 엔진 에디터가 되는 것 같은 경우는, 디벨로먼트 에디터 빌드를 해주셔야 되고, 그럼 디벨로먼트, 이 에디터가 붙는 거의 특징은 뭐냐면, 모듈들이 전부 DLL로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게임 프로젝트도 DLL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언리얼 엔진 4 에디터.exe가 실행이 돼서, 프로젝트 열면 필요한 DLL들을 다 로딩해가지고 뜨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근데 에디터가 붙어있지 않은 것들은, 뭐, 디벨로먼트, 디버그 이런 것들은 모노리틱 빌드가 돼요. 모노리틱 빌드가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로 다 통합된 단독 실행 파일을 만들어주는 빌드가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이제 솔루션 구성에서 어떤 구성으로 할지 뭐를 한 다음 뒤에는 이제 타겟 플랫폼을 선택을 하시면 안드로이드든 iOS든 윈도우 64든 빌드를 하시면 언리얼 빌드들이 알아서 그 SDK가 깔려있으면 그거에다 빌드를 하고 프로젝트 폴더에 바이너리 폴더가 있대 플랫폼명 이름이 있대 그 바이너리를 만들어주는 뭐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이제 뭐 참고적으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제 에디터가 붙어있는 빌드 같은 경우 에디터가 뜰수 있는 플랫폼에서만 빌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맥이라던가 윈도우라던가 즉 디벨로먼트 에디터라고 하고 iOS 빌드하면 빌드에어 나고 안 되고 안드로이드하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은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빌드 관련 팁을 짧게 몇 가지 두 개에서 얘기하면 한 가지 얘기하면 이제 이런 저도 이제 뭐 이런 걸 많이 했지만 보통 이제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 열면 이제 습관적으로 F7번을 빌드 눌러요. 그러면 솔루션 빌드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그 런처 버전의 싱글 프로젝트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소스 코드가 게임 프로젝트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게 풀 소스 코드 게임으로 가면 이게 오버헤드가 되게 커요. 뭐냐면 언리얼 엔진에는 보시는 것처럼 아실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툴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아시면 유용하고 또 뭐 굳이 필요 없어 안 써도 되는. 그렇기 때문에 F7번을 누르면 모든 프로젝트들을 다 빌드하는지 체크해요. 소스도 빌드해야 돼? 유닛했어? 빌드해야 돼? 유닛했어? 됐어? 이런 오버헤드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사실 추천드리는 거는 프로젝트만 빌드하는 식의 옵션들을 보면 뭐 프로젝트만 빌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 옵션. 그거를 이제 단축키를 해놓고 그걸로 통해서 빌드하면 내 게임 프로젝트만 빌드할 수 있으니까 이게 은근히 왜냐면 많이들 만나 뵈면 계속 이제 솔루션 빌드를 습관적으로 그냥 하고 계셔서 알게 모르게 그냥 빌드가 더 오래 걸려 내가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냥 개발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걸 말씀드리고 또 그냥 여기 없지만 이제 추가적으로 풀소스 코드를 쓰시는 경우 그 다음 이제 팀을 웬만큼 프로그래머 한 뭐 5명 이상 뭐 해서 꾸리는 경우 어쨌든 인크레드 빌드는 제 생각에는 필수 인크레드 빌드는 필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인크레드 빌드를 써가지고 이제 분산 빌드를 하는 게 꼭 왜냐면 엔진 소스 코드를 수정하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게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인크레드 빌드를 쓰면 이제 쉐이더도 분산 빌드가 돼요. 그래서 사실 이게 사실은 꼭 뭐 프로그래머 뿐만 아니라 아티스트 분들도 쉐이더 코드 빌드를 분산해서 빨리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어쨌든 생산성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인크레드 빌드는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풀소스 코드를 쓰고 편의 프로젝트에 있는 경우, 뭐, 좀 이상한 편.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궁금하실 게 이런 게 생겨요.
내가 이제 풀소스 코드를 받아서 수정을 했는데 이걸 내부적으로 아티스트 분들한테 배포를 해야 되잖아요. 쓰도록. 근데 이제 막 고민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받아내지? 배포하는 건? 이제 그런 것들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빌드그래프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또 런처 버전을 빌드할 때 이걸 쓰고요. 그 쓰는 그대로 다시 쓰실 수 있도록 보내놨어요. 아, 공개해놨어요. 그래서 뭐 스크립트 기반의 빌드 시스템이고, 근데 뭐 스크립트 기반이니까 스크립트가 필요한데 저희가 쓰는 스크립트가 이미 포함이 돼 있어요, 엔진에. 그래서 요걸 쓰시면 되고, 대신에 이제 수정이 필요한 거 뭐 이런 거 간단해요. 우리가 개발하는 플랫폼만 빌드되도록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 오케이, iOS 오케이, 어, HTML5 아니야, 리눅스 아니야, TVOS 아니야. 이렇게 해서 그냥 요 파일 열어서 요 부분만 디폴트를 트루펄스를 설정을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간단해요. 그 다음에는 그냥 그 여기 가시면 런니얼 오토메이션 툴 실행하는 그 배치 파일 있잖아요. 런 uat.batch 파일에다가 뒤에다가 띄우기 빌드 그래프, 띄우기 타겟은 요걸 이름을 쓰시고, 스크립트는 아까 그 스크립트 위치 쓰시면 이제 정해놓은 플랫폼용 폴더, 아, 플랫폼용 파일들이 런처 버전이랑 똑같은 게 다 빌드가 돼서 이렇게 생겨 있어요. 그럼 요거만 배포하시면 돼요. 그러면 순수하게 필요한 파일만 다 아티스트 분들한테 내가 수정한 엔진 코드를 적은 걸 배포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근데 이제 다음으로 궁금한 거는 이렇게 됐을 때 문제는 아까 그 런처 버전, 아, 풀소스 코드 빌드했을 때는 자동으로 풀소스 코드가 빌드된 그 위치가 등록이 돼서 프로젝트에서 엔진 버전 바꾸면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은 안 되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어디서 하냐면 런처 버전을 받아보시면 그 바이너리 위드직자 폴더에 이런 실행 파일이 있어요. 언리얼 버전 셀렉터라는 거. 그래서 이게 실행이 되면 자기 위치를 레지스트리에 등록을 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이렇게 빌드된 거에다가 엔진 바이너스 위드직자 폴더에다가 이 런처 버전에 있는 요거를 복사해서 넣은 다음에 같이 배포하고요. 그럼 아티스트 분들이 이 버전을 받은 다음에 거기 폴더 안에 있는 요거를 한 번만 실행하면 예, 이제 보여요. 예, 프로젝트 선택해서.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 버전을 쓰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게 언리얼 빌드 시스템이 되겠고요. 그럼 이제 빌드 시스템에 대한 뭐 큰 맥락에서 중요한 건 다 이해하신 것 같아서, 그럼 이제 언리얼 엔진에서 실제 프로그래밍 할 때 꼭 아셔야 되는 개념이나 뭐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면, 언리얼 엔진은 이제 언리얼 오브젝트라는 걸 가져요. 그래서 언리얼 엔진이 가지는 일반적인 게임 쪽 그 클래스들의 최상위 클래스가 되겠고요. 이게 있는 이유는 뭐 장점이 많죠. 시뿔뿔의 제한을 넘어선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 제공해요. 이게 시뿔뿔이야 라고 사실 하는 기능들을 많이 제공하는데, 뭐 자동 변수 시리얼라이제이션 이런 거 되게 유용하죠. 왜냐면 클래스에도 변수 선언하면 시리얼라이저는 다 일일이 내가 넣어야 되는데, 근데 언리얼 엔진은 요벡트로 하면 그냥 세이브해서 그 시리얼라이즈하면 자동으로 변수들이 다 저장되고 이것이고, 또 시뿔뿔 다우지 컬렉션이 되고, 시뿔뿔이지만 다우지 컬렉션이 되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제공하고 있고, 대신에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물론 이걸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아까 노가다를 줄이기 위해서 마크업 그걸 만들어놨고, 그래서 시뿔뿔 클래스 선언할 때 마크업을 하시면 언리얼 헤더 툴이 파싱해서 실제 헤더 파일이 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가다를 줄여줘서 아, 이런 기능들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언리얼 프로그래밍에 꼭 아셔야 되는 게 액터. 액터는 뭐냐면 이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사실 위치나 이런 정보가 없어서 레벨에 바로 배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오브젝트를 상속받아서 액터부터 레벨에 배치할 수 있고, 그래서 실제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내가 눈에 보이는 아니면 레벨에 존재하는 어떤 위치 정보를 가진 애는 액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 오브젝트를 상속받은 자식이지만 근데 가부지 컬렉션에 대해서 좀 요걸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이 가끔씩 있어요. 뭐냐면 가부지 컬렉션 돼가지고 날아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이 액터는 그 어떤 레벨에 속해져서 레벨이라는 걸 자동으로 등록이 되고, 그걸 빼는 거는 명시적으로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이 오브젝트를 상속받아서 이 오브젝트로 쓰는 경우에는 가부지 컬렉션이 자동으로 되지만, 액터가 돼서 이제 스폰이라는 개념을 내가 명시적으로 생성해서 사용하다가 이게 가비컬에서 날리려면 디스트로이 액터를 불러서 명시적으로 지워줘야지 레벨에서 빠지고 나중에 이제 가비컬렉터 굴릴 때 사라지는 식이 되고요. 대신에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액터는 레벨에 속하기 때문에
내가 레벨을 열고 막 수많은 액터를 생성을 했다가 레벨 이동을 하면 싹 날아가요. 왜 그러냐면 내 액터, 스폰한 액터를 참조하고 있는 레벨이 날아가니까 아무도 날 참조 안 하니까 가부지 컬렉터가 싹 날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해 주시면 좋고. 그 다음 뭐 중요한 함수로는 비긴 플레이, 틱, 엔드 플레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 뭐 순서죠. 왜냐면 스폰을 딱 해서 시작해서 게임이 시작되려고 할 때 비긴 플레이가 불리니까 거기다 초기화하면 되고요. 틱은 이제 매 프레임마다 불리면서 어떤 일을 할 때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엔드 플레이는 언제냐면 디스트로이 액터를 불러서 내가 이제 여기서 세상에 사라질 때. 근데 이제 보통 많이 하시는 건 뭐냐면 비긴 플레이에서는 이제 액터를 어떤 걸 스폰하거나 할 때 뭐냐면 내가 게임 오브젝트를 스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그 리스트를 제가 수동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빨리 찾기 위해서 등등면. 그러면 비긴 플레이에서 그 스폰한 거를 그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어레이에다 추가하도록 하고 엔드 플레이에서 빼도록 하면 돼요. 그러면 안전하게 제가 갖고 있는 오브젝트들을 액터 리스트를 관리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아시면 좋은 게 사실 코드를 본다는 거는 언리얼 엔진은 진짜 방대한 코드인데 코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친숙함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대부분 프로그램 내부적으로 하실 때 코딩 스탠다드를 정하시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사실 똑같은 코드를 보더라도 익숙한 코드를 보면 더 빨리 이해할 수 있는데 완전 다른 위치로 하면 더 오래 걸려요. 이해하는데. 그래서 저희 언리얼 엔진도 코딩 스탠다드를 갖고 있고 그런 게 이런 식으로 써놓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렵진 않고 많이 보시다 보면 익숙해지지만 미리 알고 보니까 뭐 U 오브젝트 타입은 U, 액터 상속받은 건 다 액터 A가 없고요. 그 다음 그 이외의 것들, 즉 그 이외의 것은 뭐냐면 U 오브젝트를 상속받지 않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일반 클래스, 즉 가부지 컬렉션도 안 되고 U 오브젝트랑 같이 하다가는 잘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왜냐하면 F 클래스를 만든 인스턴스에서 U 오브젝트를 레퍼런싱하면 걔는 레퍼런스라고 인식이 안 돼서 지금 가부지 컬렉션이 되어버려요. 어팅등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템플릿 인터페이스 등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는 변수 타입에다가 일반적으로 앞에다가 변수형을 붙이지는 않아요. 플로트 인트, 뭐, 엔 붙이거나 이런 거 안 하는데 막 붙이는데 불리언만 특별하게 B를 붙이는 규칙을 따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그 변수명이나 등등등은 함수명 또 파스칼 케이스를 써서 단어의 첫자는 대문자로 T, 웨이트 하면 T, W, 대문자 뭐 이런 식의 규칙 쓰고 있고요. 여기 보신 것처럼 뭐 게임, 모드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규칙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프로그램 분들이랑 같지만 심플풀 11 등등등 뭐 좋은 기능 많잖아요. 진짜 노가다 줄여주고 이제 생각을 줄여주는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저희도 이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오토라던가 레인지즈 퍼 루프라던가 뭐 람다 같은 거 지원하고 있고요. 근데 모든 C++11 거를 지원하지 않아요. 왜냐면 새로운 버전이 나왔을 때 물론 좋지만 저희 멀티 플랫폼 개발할 때 항상 문제가 여기서는 돼, 코드가 빌려야 되는데 저기서는 안 되고 동작이 잘못된다. 그래서 저희가 제한적으로 지금 저희가 제공하는 모든 플랫폼에서 안전하게 돌아가는 것들의 기능들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근데 생각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웬만한 유용한 것들은 다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또 더 자세한 정보는 요 밑에 저희 페이지를 가시면 뭐 나중에 PPT를 공유가 되겠지만 가시면 좀 더 알아볼 수 있는 케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변수 타입을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언리얼 엔진을 처음 접할 때 가장 이제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이제 실수도 아니고 사실은 뭐 할 수도 있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안 하시는 분들이 걱정하는 거는 이게 C샵이 아니니까 컨테이너도 어떻게 할 거야? 스트링 이거 다 어디서 뭐 저기 C++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갖다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막 이거 어려운데 어떻게 하지 하는데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뭐 저희도 자체적으로 게임 만들고 통합 엔진이나 모든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컨테이너 클래스들도 지원하고 있고 변수형이나 이런 거 다 지원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왜냐면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를 쓰셔가지고 어레이나 이런 거 쓰셔서 사실은 이슈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웬만하면 처음에 적응하기 어려워서 거의 똑같이 저희가 인터페이스를 뽑아서는 만들려고 했거든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걸 쓰시는 게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U오브젝트를 뭐 레퍼런싱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 저기 그 블루프린트에서 노출한다든지 아니면 저 에디터 기능에 연동한다든지 아니면 세이프 스레드 한다 스레드 세이프 하다든지 그런 것들을 다 위해서는 저희 자체 컨테이너를 쓰시는 걸 꼭 추천드려서 뭐 어레이라던가 멜셋
다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게임에 꼭 필요한 뭐 벡터라던가 로테이터라던가 뭐 컬러 등등등 다 지원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스마트 포인터까지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스마트 포인터 쓰시면 더 편리하게 프로그램 하실 수가 있고, 더 이쁘게. 그 다음에 많이들 고민하시는 스트링도, 스트링 타입도 저희가 뭐 지원하고 있으니까 사실 고민 없이 스트링, 뭐 미들, 뭐 찾기, 바인드 뭐 다 하실 수가 있고, 분리하고 붙이고 다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스트링 하면 많이 고민하시는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로컬라이제이션에 필요한 저희가 F텍스트라는 형 따로 있어서 F텍스트를 쓰시면 나중에 이제 저희 그 로컬라이제이션 툴을 돌리시면 F텍스트를 쓰는 모든 코드들을 다 찾아서 걔네들 다 뽑아줘요. 걔네들 가지고 나중에 로컬라이제이션 파일 만들어 놓으시면 알아서 자동으로 그 언어에 변하는 걸로 다 가져가도록 하는 기능이 다 있으니까 고민 크게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수학 관련돼서 학수들도 아, 이거 수학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뭐 닷이든 뭐 크로스든 아니면 랜덤이든 등등등 다 내부적으로 다 있어요. 그냥 뭐 따로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공식만 보시고 내부적으로 있는 수학 알고리즘을 쓰시면 각 플랫폼에 맞는 알고리즘을 그 플랫폼에 맞는 함수를 써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개발하실 때 꼭 필요하게 이제 파일 접근하는 거잖아요. 열고 파일 저장하고 폴더 찾고 파일 찾고 그것도 저희가 이제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플랫폼 파일 매니저나 인터페이스 쓰시면 그냥 똑같은 걸 방식으로 파일 리퀘스트 오픈 파일, 라이트 파일 하시면 각 플랫폼에 맞게 안드로이드든 iOS든 뭐 윈도우즈든 닌텐도 스위치든 뭐 알아서 밑에 일단 알아서 돌아가니까 이런 식으로 개발하실 수 있도록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가 아무리 뭐 디버깅이 된다고 하더라도 로깅이 중요한데 로그 시스템 저희가 당연히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내가 원하는 로그들을 따로 분류해서 볼 수 있는 로깅 시스템도 있고, 그 다음에 근데 이런 로깅 시스템은 뭐냐면 다 모아놨다가 그때그때마다 이제 플러시해가지고 출력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이제 플랫폼적인 것들은 바로바로 일이 일어났을 때 딱 출력해야 되는 거는 이런 플랫폼형 로그를 쓰시면 또 이건 뭐 iOS나 안드로이드나 거기서 제공하는 뭐 딱 그거 써가지고 예, 아웃풋을 딱 거기 내주니까 그걸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기본적인 걸 알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 가장 사실은 고민하게 되는 게 모든 프로그래밍이 그게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항상 고민이죠.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알아야 사실은 이제 이해를 시작하실 수도 있고 그래야 만족하고 그래서 이제 시작 포인트를 알아야 되는데 그때 이제 첫 번째로 추천드린 건 풀소스 코드를 쓰면은 아무래도 가는 데까지 오래 걸려요. 근데 내가 엔진 코드를 처음에 수정하는 게 아니라 디버깅을 하길 원하는 거죠. 코드를 살펴보기를. 그럴 때는 런처 버전을 설치하신 다음에 옵션에 보시면 디버깅 심볼을 따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 설치하면 디버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따로 설치하는 이유는 뭐 보이실 수 있는 16기가니까 이걸 뭐 이제 기본 설치나 이걸 설치하시면 코드 디버깅이 코드 디버깅 되고 그러면 이제 항상 프로그래머들이 생각한 메인은 어디냐? 윗메인 어디죠? 그러니까 메인은 어디냐면 일단 메인들은 사실 여기 각 플랫폼마다 이제 그 어쨌든 스레드가 계속 이제 스레드가 돌면서 불리는 게 이렇게 요 소스 코드 파일 안에 선언되어 있고 그럼 얘네들이 이 언리얼 엔진의 틱을 스레드를 돌려가지고 하는 게 바로 요 F 엔진 루프의 틱이 불리면서 모든 일이 일어나요. 그거 보시면 뭐 다 볼 수 있어요. 아 이렇게 시작해서 하프레임 이렇게 돼가지고 저렇게 돼가지고 저렇게 돼서 저렇게 됐구나 라는 걸 다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를 보시면 되고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마음 편한데 사실 이것까지 갈 일은 없고 내가 궁금한 건 그냥 내 게임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궁금해요. 사실은 왠지는 모르겠고 그게 바로 이제 게임의 시작은 바로 이제 게임 모드라는 데서 시작해서 끝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언제든지에서 게임이 시작된다는 거는 뭐냐면 맵이 열리고 그 맵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맵은 꼭 하나의 게임 모드를 가지게 돼 있어요. 그럼 게임 모드 클래스. 그래서 그 게임 모드의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돼서 게임이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이제 그 게임 모드를 아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풀스택을 해놨는데 그래서 게임 모드 게임 모드에다가 그 저기 브레이크 포인트 거시면 이렇게 엔진이 입되고 처음 시작하면 쭉 오다가 게임 모드를 딱 만들면서 게임이 시작되도록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게임 모드가 게임의 지배자이고 그럼 게임 그 언리얼 엔진에서 그냥 빈맵 만들어가지고 플레이 딱 누르면 생긴 애들이 기본으로 누구냐면 이 뭐 게임 인스턴스도 있지만 걔는 별도로 하고 게임 모드 플레이어 컨트롤러 플레이어의 입력을 받아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하는 거 그
다음에 플레이어 입력을 받아서 그럼 무엇을 움직일지, 그 움직이는 오브젝트 램포인. 얘네들이 다 기본으로 세트를 생겨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를 알고 계시면 이거에서 사실 시작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이제 틈틀에서 시작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언리얼 오브젝트들을, 언리얼 오브젝트 프로그래밍은 이제 마크업을 써서 이제 기본적인 슈퍼풀을 넘어선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얘기하고 넘어가면 이런 식인 거예요. 뭐 U 클래스라는 거 붙어 있고 위에 U 프로퍼티 변수의 U 프로퍼티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제너레이트 바디라는 이런 것들이 그냥 마크업을 넣어주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사실 이게 어떻게 컴파일 되는 거지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리얼 빌드트리 돌 때 언리얼 헤더트리 실행돼서 얘를 파싱을 해서 제 마크업에 있는 데다 알아서 그냥 얘 이름 가지고 알아서 필요한 매크로든 이걸 이용해서 다 넣어요, 코드를. 그래서 헤더 파일을 나중에 generated.h 헤더 파일을 열어보시면 거기가 실제 아 내가 만든 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근데 여기 있는 요게 실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러면 이제 뭐 그런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할지 실제 그럼 내가 이제 어느 정도 기본을 알았으니까 프로그램을 해보자 할 때 이제 좀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넣은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클래스를 추가하는 게 있죠. 슈퍼풀 클래스를 추가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에디터에서 새로운 슈퍼풀 클래스 한 다음에 이제 부모 클래스 선택한 다음에 그 클래스명 지정하면 파일이 자동으로 생겨서 추가가 돼요. 근데 또 여기서 또 신기한 일이 생겨요. 뭐 아시겠지만 새로운 코드를 추가했는데 에디터가 떠 있는데 컴파일이 끝났다고 그러면서 제가 만든 클래스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에디터 안에서 그 다음에 맵을 배치를 할 수 있는 에디터를. 이건 또 무슨 일이냐, 그게 바로 이제 저희가 핫 리로드 기능이라는 거를 지원을 해요. 뭐냐면 이제 일반적으로 시프볼 프로그램 한다고 하면 많은 고민을 하시게 돼요. 아까 봤죠. C#처럼 편리한 기능도 없을 거고 그거 다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갖다 써야 되는데 그 다음에 가비지 컬렉션도 안 되니까 내가 메모리 관리도 다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작업할 때 보면 걱정이, 그것도 언제 또 애들 닫고 컴파일하고 에디터 열고 또 좀 보다가 또 닫고 또 컴파일하고 열고 이거 어떡하냐.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런 문제를 당연히 알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핫 리로드 기능이고요. 그래서 시뿔뿔이지만 그 시뿔뿔의 빠른 속도를 가져가면서도 좋은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핫 리로드 기능은 뭐냐면 에디터 안에 그래서 컴파일 버튼이고요. 뭐냐면 비주얼 스튜디오 소스 코드 수정한 다음에 컴파일 버튼 누르면 코드를 컴파일 누르래요. 다 됐대요. 그러면 제가 원래 갖고 있던 액터의 변수들이 다 바뀌었고요. 그냥 자동적으로 에디터가 떠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또 편리하게도 이걸 굳이 에디터에서 안 하고 에디터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고 수정한 다음에 컴파일을 하면 에디터가 열어있는지 체크, 에디터가 열려있으면 자동으로 한 리로드 빌드를 해서 코드를 적용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 에디터에서 바로 그냥 그 수정된 내용들을 사용해가지고 테스트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거 뭐 완벽하게, 매직으로, 실제 사용되는 걸 바뀌는 게 아니고, 뭐 이런 거죠. 뭐냐면, 한 리로드로 빌드하면 모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임시 모듈을 만들어요. 뒤에다가 실제 있는 모듈 옆에 번호를 붙여서 임시 모듈을 만들고 걔로 스왑해주는 거예요. 그냥 스왑. 그렇기 때문에 핫 리로드 기능을 계속 쓰시면 이런 파일들이 계속 생겨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궁금하시면 이게 도대체 뭘까? 근데 이제 그게 그래서 생기는 거고 근데 또 편리하게도 나중에 실제 에디터를 종료한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를 빌드하면 핫 리로드 파일들을 찾아서 다 즉, 실제 필요한 요거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지워지고, 실제 내가 수정 코드를 실제 이제 나중에 에디터에 적용을 하시면 되도록 편리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기본으로, 예를 들어서 새로운 클래스 만들기 위해서 액터 상속해서 딱 만들면 딱 이렇게 생겨요. 가장 기본형. 이게, 이 오브젝트를 써서 했을 때 가장 기본형인 게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내가 이제 약간, 좀 마크업을 추가해서 편리한 기능을 쓰려고 한다면, 뭐, 편리한 기능 이런 거예요. 프로그래밍 분들 코딩 하실 때 가장 사실 귀찮은 게 뭐냐면, 뭐, 귀찮다고 하면 안 되지만, 아티스트 분들이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사실 가장 힘들어요. 원래는 일반적으로 코딩 하기 귀찮아요.
내가 쓰는 이 변수를 설정하게 해준다던가, 내가 만든 이 기능을 쓰게 하는 인터페이스 만드는 게 사실은 어려운데, 그런 것들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u 프로퍼티라고 변수에다 하면 자동으로 그 엔터 배치하면 변수 수정할 수 있도록 엔터 노출되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 넘어 내가 지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블루프린트에서 가져다가 수정할 수 있게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프로그래머분들이 추가적으로 마크업만 하면 나머지 인터페이스는 알아서 언제든지 다 붙여주는 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거 실제 코딩하실 때 유용할 수 있는 기능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이제 에디터에서 어떤 특정 변수가 변경됐을 때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무슨 일이냐면, 내가 시간당 주는 데미지를 계산을 해놓고 있는데, 그거를 그럼 시간당 데미지가 얼마 줄 거고 시간이 얼마 줄 건지 시간과 뭐 데미지 값을 두 개를 변수를 설정하면 시간당 데미지라는 값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매번 계산하면 힘드니까 그냥 그걸 미리 계산해놓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요 함수를 오버라이딩 하신 다음에, 그럼 얘가 뭐냐면 변경된 그 변수에 대한 정보가 넘어요. 그럼 얘가 요 데이터가 메타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변수명을 알 수 있어요. 그 변수명이 예를 들어서 시간과 그 데미지라면 걔네들이 바뀌면 걔네 두 값을 다시 계산해서 시간당 데미지 값을 계산에 넣으면 돼요. 그럼 걔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돼요. 그거 안 쓰면 신기하다. 나 이거만 했는데 변수 자동으로 계속 업데이트되는 게 보여요. 그런 것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이런 거는 사실 귀찮을 수도 있지만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왜냐면 그런 게 있잖아요. 프로그램들이 아무리 말로 절대로 이거랑 이거 같이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이거 설정했을 때 이거 이렇게 선택하면 안 돼요. 뻥나요. 하면 꼭 그런 일이 꼭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 뭐냐면 일부러 어떤 변수를 설정하면 다른 변수로 강제로 바뀌게 할 수 있지만, 뭘 할 수 있냐면 특정 조건을 켜면 어떤 변수가 되게 쓸 수 있게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진짜 알게 모르게 일어나는 싸움, 이런 실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편리하게 다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다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필요한 건 뭐냐면, 변수뿐만 아니라 내가 만든 기능을 이제 아티스트 분들이 쓰시는 게 중요하죠. 그때 이제 언리얼 엔진에서 제공하는 기능이 이제 블루프린트라는 걸 통해서 스크립팅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스크립팅 할 때, 내가 만든 기능을 아티스트 분들이 쓸 수 있도록 이제 함수를 노출할 때도 그냥 요것만 딱 붙이면 돼요. 요 펑션 블루프린트 콜라보라 위에 딱 붙이면 자동으로 내가 선언해 놓은 파라미터 값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고 리턴 값도 자동으로 나와요. 추가적인 일이 없어요. 그냥 조건 분량만 마크업만 붙이면 자동으로 노출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럼 이제 많은 가끔씩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근데 네이티브 코드에서는 블루프린트 함수를 호출을 못하나요? 뭐냐면 블루프린트 함수에서 네이티브 코드 호출하는 걸 알겠는데, 가끔 보면 내가 네이티브 코드에서 블루프린트의 어떤 특정 함수를 호출한다거나, 그래서 그 이벤트가 생겼을 때 뭐가 일어나게 한다던가 이런 걸 하고 싶은데, 그런 인터페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블루프린트 임플리멘터블 이벤트라고 해놓으시면 얘를 네이티브 코드에서 부르면 그 다음에 그 요거를 갖고 있는 그 클래스의 블루프린트에서 오버라이드 하시면 얘가 또 생겨있어요. 자동으로 이렇게 해서 오버라이딩해서 요거 하면 네이티브 코드에서 요거 부르면 자동으로 요 이벤트가 호출이 돼요. 그래서 거꾸로 일반적으로 블루프린트에서 네이티브 코드만 호출한다고 생각하시지만 네이티브 코드에서 블루프린트 코드도 호출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요. 거기서 더 나가서 좀 더 해서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사실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럼 뭐 블루프린트는 누가 써야 되는 거예요? 난 프로그램을 하기 쉽지 않은데 뭐 등등등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프로그램 분들이 기본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함수, 이 노드가 이런 기능을 하는데 내가 기본 기능을 제공할게. 근데 네가 그 기본 기능이 마음에 안 들면 블루프린트를 바꿔. 라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바로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하는 데 필요한 오버라이딩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뭐냐면 이렇게 블루프린트 네이티브 이벤트라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하면 이렇게 네이티브 함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뭐냐면 네이티브 함수를 채워 넣으면 얘를 그냥 불러서 쓰면 네이티브가 호출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아티스트 분들이 오버라이딩 해놓으면 네이티브가 아니라 블루프린트로 이렇게 불리도록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좀 더 이제 있을 만한 케이스들을 대비한 것들을 또 다 해놨고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마크업을 알아가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모바일 프로그램 팁으로 넘어가면, 이제 여기서 이제 디버깅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모바일 프로그래밍은 뭐 연결된 아이폰이 안 나와. 어떻게 보고
중요한 거지. 왜 그렇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 때문이에요. 뭐냐면 이 솔루션 구성이 예를 들어서 이 빌드 구성은 아이폰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본 구성이 디벨로먼트 에디터니까 얘가 아이폰이 타겟으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디버그 게임이나 디버그를 하시면 이렇게 이제 디벨로먼트 아이폰이 타겟으로 정해 있어 보이고요. 요거를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이제 디버그 하실 때 필요한 게 뭐냐면 후킹된 컨텐츠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컨텐츠가 없이 게임을 돌릴 수 없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엑스코드만 빌드해가지고 디버그 누르면 실행하면 이제 에러가 나죠. 컨텐츠가 없다. 이 프로젝트를 찾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 편리하게 하실 수 있는 것 중에 뭐냐면 바로 IPA에다가 후킹된 컨텐츠를 넣으면 다음 거 빌드할 때는 얘가 수정된 파일만 빌드해서 빌드된 바이너리만 받고 이제 나머지 패키징은 그대로 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포함된 것들이 설치되어도 돼요. 근데 당연하게도 말씀드리자면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쿠킹은 PC에서 물론 이제 나중에 최종으로 나갈 때 맥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메타를 쓰시면 안 돼. 지금 원격으로 요즘에 이제 메타도 쉐도우코드 빌드가 되지만 어쨌든 쿠킹을 PC에서 하는 걸 추천드리는 이유는 당연히 쿠킹이 CPU를 좋은 CPU를 원하는데 저는 뭐 애플을 좋아하긴 하지만 커스텀을 만들 수가 없어서 이 CPU가 진짜 좋은 거 안 쓰면은 사실 오래 걸려요 쿠킹이. 그래서 근데 PC에서도 iOS 타겟에서 쿠킹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쿠킹을 다 하면 그래서 스테이크가 그러니까 패키징을 에디터에서 하면 요렇게 폴더에 가보시면 쿡드 데이터라는 폴더 안에 다 필요한 것들이 모아져 있어요. 요걸 카피를 딱 한 다음에 맥으로 와서 내가 만든 거 아까 디버그 게임으로 빌드해서 실행 눌러서 디버그 하면 실패해요. 근데 걔를 패키지를 넣은 다음에 자, 패키지 내용 공개한데 요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딱 넣어놓고 하면 포함된 스킨의 컨텐츠가 포함된 것들이 만들어져서 그 다음부터 그냥 디버깅 하시면 되도록 되어있고요. 그 다음 이제 안드로이드 디버깅인데 안드로이드는 오전에 저희 제프터 부장님께서 이제 저희 로드맵에서 4.20의 기능에 말씀을 드렸지만 4.20에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통해서 디버깅 할 수 있는 게 이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3.1 버전 이상 다운로드 설치하신 다음에 글레이드 빌드를 해야 되는데 뭐 글레이드 빌드는 최신 버전에서 디폴트니까 글레이드 빌드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징용은 이제 디버그나 디버그 게임처럼 디버그 되는 거를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로 타겟으로 패키징을 하시고 그럼 뭐가 되어 있냐면 여기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지 앱을 디바이스 설치한 다음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실행하면 이런 존재하는 프로젝트를 여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 있냐면 그 프로젝트가 인터미디어트 블더 안드로이드 APK가 있으면 글레이드 블더가 있어요. 이걸 열면 글레이드로 만들어져 있는 프로젝트를 여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디버깅을 하시면 되는데 디버깅을 할 때 이 타입을 디버그 타입을 듀얼로 하셔서 네이티브 자바 다 내자고 그 다음에 이거를 LLDB 스타터 커맨드를 이걸 넣어주시는 거를 추천드리는데 그 이유는 바로 지금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2017에는 저희가 따로 그 언리얼엔진 앱 스트링이라든가 어레이를 보기 위해서 따로 이런 포맷 관련된 걸 안 해도 되는데 왜냐면 이제 MS 기본으로 추가해줬어요 언리얼엔진에서.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앱 스트링 돌려면 마치에서 안 보이거든요 실제로. 근데 요거를 해놓으면 그것까지 보는 게 다 되고 그 다음에는 그냥 디바이스 연결해서 디버깅 시작하면 브레이크포인트 걸고 디버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소스코드 수정하신 다음에, 언리얼엔진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빌드 누른 다음에, 빌드만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언리얼 스튜디오 와서 다시 디버그 하면, 글레이드 빌드에서 설치까지 더 빠르게 되는 것들을 인터넷에서 가질 수 있고, 근데 지금 구글이랑 하고 있는 건, 저희 최종 목표,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모든 게 다 될 거예요. 그게 지금 작업 중이니까, 그것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